맛있어. 맛있네. 맛만 보는 거니까. 아우.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야? 한 번. 아, 이거 진짜 맛있네. 진짜 맛있겠다, 이거. 고기 질이 좋다. 아, 이게 진짜 맛있어. 질이 딱 좋다. 예. 이거 고기 익히고 익힌 면에 바다 올려서 녹여 먹으라고. 아~ 와, 짱이야. 아, 최고지. 근데 이게 버터를 이렇게 고기한테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도 처음 봤는데 좀 특이하네. 아, 고기랑 버터는 진짜 최고지. 칼집을 내가지고 거기다 버터를 넣었네. 와, 대박이다. 안 마실 수가 없지. 이거 무조건 맛있지. 아,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십시오. 맛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배 너무 고프다. 야, 맛있게 드신다, 진짜. 늘 소리가 좀 맛있게 맛있다. 와, 진짜 맛있네. 어, 많이 먹어. 네. 많이 먹어. 예. 하나의 생물을. 아, 배고파. 와, 뭐 먹지? 먹방 거네. 와, 미쳤다. 와. 끝났어? 대표님. 네. 탄수화물 시켜도 돼요? 어, 탄수화물 먹어야지. 얼마예요? 얼마예요? 얼마인데를 물어보면 어떻게 시킵니까? 왜 가격 먼저 물어? 아니 가격 먼저 필요하지. 아, 아니 중요하니까 돈이 중요하니까. 아, 그렇죠 그렇죠. 아니 고기보다는 훨씬 저렴하죠. 아, 왜냐면 돈이 없어서. 그렇지. 그렇지만 그래도 뭐 얼마 정도 가격 하는 거지. 그냥 물어보고. 궁금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. 아, 궁금해서. 너 안 사주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라. 아니, 일단 궁금해서. 한번 궁금해서. 그렇죠. 아. 오. 와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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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아, 맛있다, 라면. 와, 스파게티. 이거 뭐야? 스파게티가 있어? 고기집인데? 진짜 맛있겠는데? 야, 계란물을 올리네. 와. 이게 뭐야? 이게 아까 그거 라면 진짜 맛있었어. 저거 굴소를 싹 파갖고. 아, 저거 진짜. 스파게티. 근데 진짜 맛있는데요? 그냥 국물이 있으나 그냥 라면 집어넣고. 사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와, 국물 저거 진짜 맛있겠다. 어. 이게 하루에 10개만 파는 거라서. 아, 왜? 아, 더 먹고 싶은데. 리미티드 에디션이지. 와, 대박. 어, 더 먹고 싶지. 조금만 줘. 어, 나는 조금만 갈게.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먹어보고.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.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되잖아요. 조금만 먹어. 진짜 맛있어. 맛있네. 맛만 보는 거니까. 아우.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야? 한 번. 아, 이거 진짜 맛있네. 아, 이거 맛있다. 엄청 맛있다. 근데 신아, 그 오늘 몇몇 그 모델들이 있었잖아. 네. 제일 잘 어울리는 모델은 누구였어? 잘생긴 것도 그렇고 뭐 네가 마음에 드는 약간 그런 모델 있었어? 야, 이거 물어보는 거 자체가 본인 얘기하라는 거 아닙니까? 변호사도 웃는다 이제.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. 제가 볼 때도 생각이 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맞을까? 내가 생각한 사람이 맞을까 물어보신 거죠.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해도 되는 거죠? 어, 다른 사람 얘기해도 되죠. 아, 그럼 생각, 얘기 안 해도 되는 아마 거죠? 생각하신 분이 있으실 오케이, 거예요. 오케이. 누굴 얘기했을까? 그럼 인정. 저는 타자님? 타자님? 어, 나는 왜? 네. 저 봐. 거기서도 나도 모델을 했었잖아. 그러면 대표님은 3등. 그러면 3등이야. 그게 뭐야? 그 정도였어? 와, 3명중 꼴등이야. 그럼 대표님은 저희 브랜드 모델 계속 하실 거세요? 나는 전 뼈 있는 질문을 했어. 처음에는 질문인데. 좋아해서 사는 사람만 되면 길게 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.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 거니까 그때 내가 빠질 거야. 그때 내가 빠질 거야. 후임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. 다른 어떤 아저씨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. 아, 갑자기 기억 안 나네. 아씨, 아저씨 영화 나오는 친구. 원빈 형? 뭔다. 원빈이요? 원빈. 아, 다 웃는다. 본인을 대체할 사람은 원빈이다. 원빈이다.